가정 부흥의 기간 동안 여러분의 가정에 정말 주님과 여러분 사이에서만 경험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간증들, 정말 행복한 하나님의 은혜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분들이 저에게 목사님은 왜 그렇게 힘들게 사세요? 그러면서 24시간 예수님 바라보고 매일 일기를 쓰면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일에 대해서 좀 답답해 하시는 분이 계셨습니다. 힘들게 살고 싶은 사람 누가 있겠어요? 그런데 편하게 살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엄청난 착각임을 알아야 합니다.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우리를 삼키려고 두루 돌아다니고 있는데 편안하게 살고 싶다고 그렇게 사라지는 것 아니잖아요. 제가 매일 일기를 쓰면서 하루를 주님과 늘 점검하며 살려고 하는 것은 예수님과 계속 동행하며 살고 싶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길만이 마귀에게 사로잡히고 휘둘리지 않고 마음의 평안을 지키고 거룩함과 모든 사람과의 화평함을 지키며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생각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가정생활이 힘들다면 왜 그럴까요? 가정 안에 마귀와 계속 싸움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해 보면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우리가 가정 안에서 마귀와 싸운다는 거죠. 영적인 전쟁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마귀와 싸운다, 영적인 전쟁이라 그러면 그동안에는 많은 성도들이 무슨 판타지 소설처럼 생각을 했습니다. 마귀가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근데 지금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마귀와 싸운다는 것이 아주 실제적인 감각, 아 그런 거구나 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너무나 좋은 상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적 바이러스에서 우리 가정을 지키라, 그 말씀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가정의 영적 전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와 싸우는 것이 우리가 가정에서 마귀와 싸우는 것과 대단히 흡사합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증세를 보고 아 내가 감염되었는지도 모르겠어, 그렇게 깨달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열이 난다든지 기침이 자꾸 나온다든지 인후통이 온다든지 그런 증세가 있으면 그러면 아 내가 혹시 바이러스에 감염이 됐나 그렇게 생각하게 되잖아요. 마귀의 공격도 똑같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 가정 분위기가 아 이건 마귀가 역사하는 건가, 그런 느낌이 오는 분위기가 있다니까요. 제가 한번 운전하다가 기독교 방송을 듣는데 어느 목사님이 설교하시는 중에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교회도 다 편안하고 또 계속 잘 성장하고 있는데 갑자기 어느 날 모든 게 다 귀찮은 마음이 들더라는 겁니다. 목회도 다 힘들게만 느껴지고 아내도 자녀들도 다 짐스럽게만 느껴지고 짜증만 나고 성경은 목사인데도 성경은 보고 싶은 마음이 없어지고 기도도 한 5분도 제대로 기도를 못하겠고 그런 상태가 며칠을 계속되면서 아 이게 영적인 공격이구나, 마귀가 역사하는 거구나, 그런 느낌이 들더래요. 그래서 기도가 잘 되고 안 되고 상관없이 큰 소리로 정말 바라가는 마음으로 주여 하고 몇 번을 부르짖었는지 모른답니다. 근데 갑자기 속에서 무언가가 확 빠져나가는 것 같은데 눈물이 터지고 그리고 기도가 열리고 감사가 터지더라는 거죠. 그렇게 영적인 회복을 얻었노라고 그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여러분도 뭐라고 특별한 이유가 없이 모두가 다 싫어질 때가 오잖아요. 가족 그런데 그냥 믿기만 하고 원망만 되고 성경 읽고 싶은 생각도 없고 기도도 안 되고 예배 드리는 것도 그냥 빠져도 그만이고
벌써 영적인 분별이 올만하죠. 마귀가 역사하는 거구나.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이건 대단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코로나19 바이러스와 그 감염되는 문제로 인해서 싸우면서 제일 먼저는 빨리 증상을 분별해서 선별 진료소로 가는 거죠. 여러분도 아 이게 마귀의 역사인가? 만약에 그런 생각이 든다면 빨리 성경으로 가서 확인을 해야 합니다. 성경을 통해서 지금 우리 안에 일어나고 있는 이 일이 주님으로부터 온 일인지 마귀가 역사하는 것인지 알 수 있다고요. 성경에 마귀의 역사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말씀해 놓고 있습니다. 그 모든 것들을 단 두 가지로만 요약을 하라 그러면 거룩함을 잃어버린 산, 그리고 또 하나 사람들하고 계속 다투고 미워하고 그리고 분열하는 일, 이 두 가지가 전형적으로 마귀가 우리 가정 안에 역사하는 증상인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에 보면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여러분, 여러분의 삶을, 가정을 한번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모든 사람과 함께하는 화평함 그리고 거룩함이 가정 안에 잘 지켜지고 있습니까? 가족이 미워지는 거, 이건 정말 끔찍한 일이죠. 우리가 이 세상에 많은 인간관계를 가지고 살지만 마지막까지 사랑할 관계가 가족이잖아요. 그런데 그 가족이 미워진다면 거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영적인 분별을 해야 합니다. 가족이 미워진다는 것은 이미 마귀가 우리의 마음과 가정을 사로잡고 있다는 겁니다. 배우자가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이면 당연히 화가 나죠. 어떻게 사람이 그럴 수가 있어? 섭섭한 마음도 들고 원망도 생기죠. 그런데 정직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나는 그렇지 않은가 하는 거예요. 그 사람만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가? 마귀가 참 교묘하죠. 자기 자신의 죄, 자기 자신의 잘못은 전혀 생각나지 않게 하고 배우자나 부모와 자녀들의 문제만 계속 집착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섭섭한 마음 풀지 못하고 미워하는 마음 갖게 하고, 여러분 가족관계에 해답이 뭡니까? 배우자에게, 가족들에게 요구하는 게 아니고 자기 자신이 주님의 은혜 안에 충만하게 살면 그 다음에 가족은 저절로 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가 은밀한 죄입니다. 가족 사이에 서로 들키지만 않으면 그러면 죄 짓고 살아도 괜찮은 줄 아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남편만 모르면, 아내만 모르면, 부모님만 모르면, 자식들만 모르면 괜찮은 겁니까? 이게 정말 무서운 것입니다. 왜 무서운지요? 사랑하는 가족이 함께 하는 것이 싫은 마음이 드는 겁니다. 여러분, 은밀한 죄가 가지는 가장 치명적인 것입니다. 가족이 함께 하는 것이 싫다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중에 혹시 가족 모르게 짓는 은밀한 죄가 있다면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됩니다. 지금 완전히 마귀에게 사로잡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정 안에서 자기 자신도 마귀의 종로를 할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어떤 때는 정말 제가 저 자신이 무서운 느낌이 들 정도가 그런 때가 있더라고요. 우리 속에 마귀가 역사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할 때가 많잖아요.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아주 폭탄 선언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70절에 내가 너희 열두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가룟 유다를 향하여 한 말씀이죠. 예수님의 열두 제자 중에 한 사람이 마귀 노릇을 했죠. 그런데 그걸 가룟 유다에게만 말하신 게 아니고
모든 제자에게 다 말씀하셨어요. 무슨 뜻이죠? 그 제자들 모두가 다 그럴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예수님의 수제자라는 베드로가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는 말씀을 하실 때 베드로가 예수님께 그 일을 하지 못하도록 가로막았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렇게 책망하신 적이 있습니다. 베드로도 사탄 노릇을 했다 그 말입니다. 이게 우리들의 문제예요. 우리들 자신 속에 우리가 정말 깨어있지 않으면 우리가 가족들에게 완전히 마귀의 종노릇하게 된다니까요. 그러나 마귀 귀신 하는 것이 영적인 싸움이 아닙니다. 그건 오히려 마귀에게 거꾸로 사로잡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정신 차려야 하는 것은 무슨 일이 있어도 마귀가 원하는 대로는 안 할 거야 하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마귀가 가정 안에 역사할 때는 마귀에게는 다 전략이 있습니다. 이런 일이 있고 나면 저렇게 될 거고 그 다음에는 저렇게 갈 것이다. 마귀가 가지고 있는 전략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여러분의 가정 안에 마귀의 역사가 있구나 그런 느낌이 오면 그러면 여러분들은 정신 똑바로 차리고 마귀가 원하는 대로는 절대로 나는 하지 않을 거야. 마귀가 짜놓은 각본대로는 절대로 안 할 거야. 마음에 굳게 결단해야 합니다. 그게 뭐지요? 용서예요. 그리고 찬양하는 것입니다. 마귀는 우리 가정에서 서로 미워하게 만들려고 엄청나고 아주 교묘하게 역사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용서하면 마귀는 기절하는 거죠. 기절. 마귀는 우리 입에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탄식하고 염려하게 계속 역사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리 입으로 어떤 형편에서든지 하나님을 찬양하면 마귀는 정말 기절하는 거죠. 마귀 기절하는 거 얼마나 통쾌합니까? 이것이 바로 진짜 영적 전쟁인 것입니다. 여러분 마귀가 우리 가정을 무너뜨리려고 아주 작심을 하고 역사하지만 두려워하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주셨습니다. 마귀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무기를 우리에게 주셨다고요. 13절 말씀에 보실까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구원의 투구, 의의 흉배, 그리고 진리의 허리띠, 평안의 복음의 신발, 그리고 믿음의 방패, 그리고 성령의 검. 하나님께서 우리가 마귀가 어떤 공격을 해오든지 능히 이길 수 있도록 우리에게 전신갑주를 주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항상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며 사는 24시간 예수님을 바라보고 사는 그러면 예수님께서 마귀가 어떤 공격을 해와도 우리를 지키신다는 것. 예수님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고 오신 분이십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에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십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지신 것도 마귀의 일을 멸하려고 하신 것입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에 15절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은 우리가 더 이상 마귀에게 공격을 당하고 시달림을 당해서 마귀에게 복종하고 그리고 마귀의 조롱거리가 되는 삶을 이제는 완전히 청산하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 겁니다. 남편이 외도함으로 남편과 이혼하고 한동안은 혼자 지내시다가 그러다가 재혼하신 어느 여성도가 있었습니다. 그분이 오랫동안 절을 다니셨어요.
친구들과 함께 늘 절에 가서 불공을 드리던 분입니다. 그런데 친구 중에 하나가 예수를 믿는 친구가 있었는데 그렇게 교회 전도 집회 때 한번 가자고 그렇게 초청을 하는 겁니다. 평소에 교회가 궁금했었대요. 교회는 도대체 어떤 곳일까? 그래서 그래 한번 가보자. 그래서 구경삼아 교회 전도 집회 때 왔는데 그날 예수님을 영접한 겁니다. 뭐라고 설명할 수 없는 마음의 강한 끌림을 받고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그리고 바로 이어서 부흥회가 있다는 말을 듣고 한번 참석해보자. 그래서 부흥회 참석을 했다가 큰 은혜를 받았어요. 그분이 그 부흥회 때 간증을 하셨어요. 본인이 간증하신 내용이 이런 내용입니다. 자기가 부흥회 참석을 해서 어느 날 설교가 끝나고 기도하는데 갑자기 회개가 터지더래요. 이혼한 전 남편, 자기는 그동안에 한 번도 그런 생각 안 해봤는데 내가 사랑하지 못했구나, 내가 그 사람 용서하지 못했구나, 그게 너무 죄책감이 들더래요. 그동안에는 그 사람 때문에 내 인생이 망가졌다고만 생각하고 살았는데 내가 진짜 사랑과 용서를 해주지 못했구나, 그런 마음이 들어서 너무 회개를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생각하기를, 아, 이것이 불교와 기독교의 차이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래요. 그래서 절에 다니던 친구들 만나서 그 이야기를 해줬대요. 내가 교회 가서 부흥회라는 데 참석을 해서 참 이상한 경험을 했다. 그리고 너희들도 다 한번 교회 나와봐. 그리고 전도를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시는 이야기가, 자기는 그동안에 재혼한 가정의 자녀들이 새 엄마라고 말하는 것을 들으면 엄청나게 화가 났다. 아주 히스테릭한 반응을 보였다는 거예요. 어떻게 내가 엄마지 새엄마냐? 그런데 지금은 자기가 그 자녀들에게 내가 너희들의 새엄마잖아, 자기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게 됐다는 거예요. 전혀 그 점 때문에 뭐 마음이 상한다거나 또는 섭섭하다거나 그런 마음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우리의 가정에 별의별 문제로 마귀가 우리 가정을 우울하게 만들고 서로 싸우게 만들고 근심하게 만들고 갈라지게 만들고 역사합니다. 그런데 진짜 예수님을 믿게 되면 그러면 정말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요. 마귀가 그렇게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해도 그게 다 문제가 되지를 않습니다. 요한일서 5장 18절을 보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이것이 바로 우리 가정에 마귀가 역사할 때 예수를 믿는 자가 경험하는 승리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께로 나신 자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만지지도 못한다. 어느 부인이 예수를 믿었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뭐 말할 수 없이 핍박을 하는 겁니다. 이런 것도 영적인 전쟁 중에 하나죠. 예수 믿는 사람이 생기지 않도록 마귀가 역사하는 거죠. 근데 이분이 그렇게 핍박을 당하면서 어느 날 예수를 계속 믿을 거면 집을 나가라는 남편의 말에 그냥 순종하고 집에서 그냥 내쫓겼습니다. 막상 나와보니까 갈 데가 없는 거예요. 그때 삼각산 기도원에 은혜가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던 기억이 나서 삼각산 기도원에 올라갔습니다. 1월입니다. 아주 추운 혹한기죠. 그 삼각산 기도원의 찬 마루바닥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눈물밖에 안 나오더래요. 하나님, 그냥 차라리 나를 그냥 데려가 주세요. 차라리 그냥 나를 죽게 해주세요. 그 기도밖에 안 나오더래요. 집에서 쫓겨난 여자가 무슨 기도할 제목이 따로 있겠습니까? 그 기도원에서 한 주간 내내 그저 집회 때마다 참석하고 그리고 눈물로 기도하고 철회하고 그렇게 지내다가 금요일 새벽 집회 때 성령을 받은 겁니다. 불이 임하는 체험을 했어요. 그리고는 남편에게 쫓겨난 신세면서도 춤을 추면서 기뻐했습니다. 그렇게 좋더래요.
자기를 그렇게 핍박하고 내어 쫓기까지 하는 그 남편, 아, 사랑하면 되지 그런 마음이 들더래요. 그게 전혀 문제가 안 되더래요. 무서운 마음도 없어지고 섭섭한 마음도 없어지고. 그리고 집으로 갔습니다. 남편이 아내가 어디 갔다 왔나 궁금하지요. 남편 앞에 무릎을 꿇고 당신이 집을 나가라고 그래서 내가 삼각산 기도원이라는 곳에 가서 한 주간을 지내다가 왔는데 그때 내가 성령의 불을 받았습니다. 당신 너무 감사합니다. 나를 핍박해 줘서 내가 이런 은혜를 받았다. 남편이 어이가 없어요. 너무 감사, 울면서 너무 감사하다. 나를 핍박해 줘서 내가 이런 은혜를 받았다. 그런데 나는 이렇게 좋은데 나만 좋으면 어떡하겠냐 그러면서 우는 거예요. 몇 주 뒤에 그 남편이 그 아내의 진짜 변한 모습을 보고 나도 교회 가겠다고 그렇게 따라 나서더래요. 그 아들이 지금은 서울의 큰 교단의 신학대학교의 신학교 교수가 되어 계십니다. 가정을 무너뜨리려고 예수 믿는 사람 완전히 그냥 무너뜨리려고 마귀가 역사하지만 주님은 능히 우리를 지키고 마귀가 만지지도 못하게 할 정도가 아니고 가정을 완전히 뒤집어 놓습니다. 교회에서 식상할 정도로 많이 듣는 이야기가 마음의 상처를 받았다는 누구로부터 상처받았다, 여기도 상처받았다, 저기도 상처받았다, 어떤 사람은 상처받은 거 싸매주지 않는다고 또 상처받았다는.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마음에 상처받을 일이 참 많지만 그거 정말 조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에 상처를 받으면 그것은 곧 마귀를 초청하는 것과도 같습니다. 마귀가 마음에 상처받은 사람을 노려보고 있으니까. 여러분 성경에 보면 마귀를 굶주린 사자의 비유를 한 것을 아실 겁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여러분 굶주린 사자가 어떤 짐승을 노리겠습니까? 아주 근육이 튼튼하고 잘 달리고 건강한 그런 짐승은 초식동물이라도 사자도 사실 쉽게 사냥하기가 어렵습니다. 그 무리 중에서 유독 약해 보이는 존재, 병약해 보이는 존재, 외따로 떨어져 있는 존재, 그게 바로 굶주린 사자가 노리는 대상이죠. 마음에 상처가 있다. 아, 나는 상처받았어. 그런 사람은 사실 마귀 보고 나를 삼키라고 초청하는 것과도 같은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어도 적당하게 믿을 생각하면 안 됩니다. 아니 목사님은 왜 그렇게 힘들게 예수 믿으세요? 힘들게 예수를 믿는 게 아닙니다. 우는 사자처럼 마귀가 돌아다니고 있는 형편에서 정신 똑바로 차리고 살아야 마귀에게 사로잡혀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선한목자교회 담임 목사도 얼마든지 마귀의 미혹을 받을 대상입니다. 24시간 주님 바라보고 매일매일 살아가면서 내가 정말 주님 기뻐하는 뜻대로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고 살았는데 점검하지 않으면 어느 순간에 마귀가 주는 생각에 사로잡혀버리게 됩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보다 훨씬 더 무서운 것이 마귀의 역사입니다. 우리 가정 안에 묘하게 들어와서 틈을 타고 들어와서 우리를 사로잡아버리는 마귀의 역사입니다. 우리가 지금 마스크를 다 쓰고 있잖아요. 교회 들어올 때 열 체크했죠. 손소독제도 했습니다. QR코드도 점검하면서 앉은 자리 좌석번호까지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제출하고 시간이 딱 되면 예배당 문을 닫고 더 이상 본당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이유, 가능하면 접촉을 적게 하려고 사람들 사이에 바이러스 감염을 막아보자는 거죠. 오늘도 온라인 생방송으로 교회 오지 못하시고 예배 드리시는 분들 바이러스 감염에 대한 걱정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바이러스 감염에 얼마나 신경을 씁니까? 그런데 훨씬 더 무서운 게 있다니까요. 그게 바로 마귀의 역사입니다. 교우들에게 예수 동행 일기를 쓰시도록 그렇게 권해드리는 이유는 내가 오늘 하루 내가 품지 말아야 될 마음, 받아들이지 말아야 될 말을 내가 받아들인 건 없을까? 내가 마귀에게 속아서 어리석게 행동한 것은 없을까? 내가 오늘 정말 주님과 늘 동행하며 살았나 점검하라는 거죠. 마스크는 쓰면서 예수 동행일기는 쓰지 않는 분, 나쁜 사람이에요. 나쁜 사람. 네. 아, 정말 진짜 분별이 안 되는 사람입니다. 제가 예수 동행일기를 성도들에게 쓰게 하면서 가장 많이 듣는 간증이 가정이 변화됐다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항상 주님을 바라보고 그러면 남편과 아내 사이에 부모와 자녀 사이에 말 한마디가 달라진다니까요. 그러니까 가정이 변화되는 거죠. 마귀가 어떻게 건드릴 방법이 없는 거죠. 어느 여성도님의 일기의 한 부분입니다. 짧은 시간이었지만 남편이 어느덧 원수 같은 존재가 되었고 아이만 보면 짜증부터 납니다. 하지만 오늘 모두 회복된 것은 아니지만 남편에게 순종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고 아이가 다시 사랑스럽게 보여집니다. 주님 안에서 기도하니 주님은 옳지 못했던 마음을 주님 보시기에 가장 좋은 마음으로 바꿔주시고 메마른 마음을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주님을 바라보고 사는 것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 겁니다. 어떤 분이 저에게 그렇게 질문하더라고요. 목사님, 가정에서 24시간 예수님을 바라보려고 하는 게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가족도 봐야 되고 집안일도 해야 되고 직장도 다녀와야 되는데 항상 어떻게 예수님만 바라보냐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로 그건 어려운 일 아닙니다. 제가 저희 집에 들어가면 제 아내가 집에 있을 때와 없을 때 느낌이 확 다릅니다. 아내가 집에 있으면 그렇게 마음이 좋습니다. 늘 뭐 아내를 보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다. 아내가 부엌에서 음식을 준비하구나, 아내가 거실에 있구나, 아내가 지금 방에 있구나, 그건 느낌이 오는 거죠. 아내가 집에 있다는 것을 느끼면서, 그리고 제가 책도 보고 말씀도 준비하고 그리고 제가 무슨 일도 하고 메일도 보내고, 아내가 없을 때는 아내가 집이 없다는 느낌이 확 드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의 마음에 계시다, 주님이 정말 나와 함께 계시다는 것이 진짜 믿어지는, 그게 바로 24시간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계셔, 내 안에 거하고 계셔, 그러면서 사람을 만나고 그러면서 일도 하고, 가정은 물론 그렇죠.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는 게 항상 의식이 되면 그러면 가족 사이의 대화가 달라진다니까요. 주님이 정말 역사하고 싶은 그런 말을 하게 되는 겁니다. 주님이 역사하는 그런 행동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보면 가정에 드리워졌던 어두운 그림자, 뭐라고 설명할 수 없는 어떤 먹구름이 싹 사라진 것 같습니다. 무슨 형편이나 처지가 특별히 달라진 게 없어도 믿음 안에서 하나 된 정말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런 가족들 사이에서만 누릴 수 있는 놀라운 기쁨과 사랑과 평화가 가정을 사로잡는 것입니다. 영적 바이러스에서 우리 가정을 지켜야 합니다. 그게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길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놀라운 복입니다. 가족 중에 한 사람만이라도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항상 주님 바라보고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있으면 가정은 절대로 마귀에게 무너지지 않습니다. 이제 우리 같이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우리가 마귀의 역사에 속아서 가족들 사이에 서로 미워하고 다투고
은밀한 죄에 빠지는 그 말할 수 없는 비참한 자리에서 우리 가정을 지켜주소서. 부부 사이에, 부모 자녀 사이에, 형제 사이에 정말 나는 죽고 예수로 살고 하나님의 전신갑주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며 살게 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